네, 안녕하세요. 고수의 피해 퀴즈도 풀고 내 종목 고민 상담도 하면서 수익 적중해보는 시간,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본격적인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소폭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국내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모처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현재 코스피 지수 0.8%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3,160선을 다시 한번 돌파했습니다. 또 어제 거의 21년 만에 종가 1,000선을 돌파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오늘도 추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개인의 힘으로 현재 0.67%의 강세 보이고 있고요. 1,007선까지 올라온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가운데에서는 오늘도 제약바이오주 섹터 강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에 700억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 백신,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힘을 더 실어주고 있고요. 전기차 배터리 3사도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내년 상장 계획과 함께 기업가치 20조 원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는데요. 오늘도 웹툰 등 콘텐츠 관련주들의 강세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콘텐츠 등 주도 섹터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흐름인데요. 자, 오늘도 시장과 종목 분석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저희와 알찬 한 시간 보내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고수의 관심 종목 TV에서도 보실 수 있고 또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하실 수 있으니까요. 함께 댓글도 달아주시고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두 분의 고수에게 종목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또 내가 지금 매수하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괜찮을지,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하면 좋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도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은 빨리 보내주실수록 앞순서에서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 말고도 전문가님들과 소통하고 또 무료 주식 정보들 얻으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아래에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보시고요.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문자 샵 3772번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는데 적중 또는 고수 이 두 글자를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이데일리 TV나 이데일리 온 전문가를 사칭해서 1대1 대화를 신청하거나 아니면 채팅방을 개설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픈 채팅방은 꼭 QR코드 또는 문자 링크로만 입장을 해주시고요.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중 고수 관심 종목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대표 주식 고수 이영재, 김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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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시장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어제 1,000선 돌파하고 오늘도 계속 잘 가고 있고 또 오늘은 코스피도 비슷하게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김상은 전문가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오늘은 뭐 코스닥보다도 코스피가 좀 강한 거를 좀 초점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은 이제 어제 한번 짚어드렸던 내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코스피에서 좀 그나마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뭐 제약주들, 뭐 코스피 제약주들도 올라오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2차 전지주들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반도체도 꽤 강하게 버텨주고 있고요. 이제 특히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이 업종들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라는 것들 아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어제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에 반도체업 또는 자동차 업계들 좀 CEO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제 반도체 회의가 좀 이어졌는데 어제 뭐 어떤 뉴스가 나올지 사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많이 나왔었지만은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중국과의 격차.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는데 최우선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인데 지난번에 이제 인프라 부양책을 발표한 점도 결국 목표는 중국과의 격차. 그러면은 이 반도체 회의 자체도 특히 그 정말 많은 2조 달러가 넘는 금액 중에서 정말 500억 달러 정도밖에 이번에 반도체 500억에서 4천억 달러 사이 정도라는데
정말 극히 일부분 지원하는 반도체지만은 이 반도체 수장들과 직접 직접은 아니죠. 화상으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사실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을 좀 늘리는지 아니면은 미국 내 공장을 좀 많이 지어주세요. 이런 이야기일지 여러 가지 분석이 많았는데 결국은 중국과의 격차를 벌리기 위해서 미국은 뭐든 지원을 하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은 반도체 2차 전지, 이제 배터리 업종들, 반도체 업종들의 이제 매수를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지금 지수 3,150포인트 저항을 좀 넘어가주는 아주 좋은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증시 특징을 보면요. 오늘 현재 흐름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코스피도 어느 정도 마찬가지인데 한 1월 중하순 정도까지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보시면 이때가 이제 1월 20일 정도고요. 지금 이제 4월 달이고요.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보면은 지금 이제 신고점으로 1월 달에 증시를 넘어갔습니다. 근데 지금 지수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 1월 달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상황인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서는 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특히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것들을 보시면은 거의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 내려와 있고 시젠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카카오 게임즈나 이런 거 에코프로비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은 제약주들이 지금 상당히 밑에 좀 내려가져 있고 코스피에서도 삼성전자는 1월 달에 비해서 좀 내려와 있고 SK하이닉스는 좀 올라왔지만은 뭐 나머지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은 1월 달에 비해서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1월 달에는 제약 코스닥에서는 제약주, 코스피에서는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집중으로 증시를 끌어올렸는데 지금은 거꾸로 이런 완전 초대형 업종보다는 오히려 오히려 시장을 막 크게 끌지 못했었던 중형주 중심으로 지수가 끌고 올라왔고 오히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1월에 비해서 못 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반도체나 2차전지 그다음에 제약주 이 세 가지 업종에 매수세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마 1월 고점을 넘어서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판단 좀 드리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개인만의 매수로는 지난번 개인의 힘이 강했던 1월의 증시를 개인의 힘으로 다시 넘긴 솔직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넘어지느냐의 차이인데 일단 그 핵심에는 반도체랑 2차전지 여기들이 있고 반도체랑 2차전지가 못 가면은 결국 증시 자체도 차익 매물성을 밀릴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결국 우리가 따져보았을 때는 반도체랑 2차전지는 지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업종들 참고해서 지금 현재 시장 전략 대응이 유효할 것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1% 내외 동반 상승 탄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번 고점이 지난 1월 고점과는 달리 시총 상위주들이 이제 더 올라갈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 강조해 주셨고 그리고 그 안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영재 전문가님의 분석도 들어볼까요? 네, 외국인 기관 매수 이제 수급 중에서 특히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죠. 연기금 수급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이 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이상 안 팔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제 매도세가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일단 오늘 현 시간까지는 연기금이 일단 소폭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 한 300억 원 정도 코스닥에서 한 100억 정도 소폭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매도세만 멈추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이제 투자처들을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 수급의 공백을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끌어올려줘야 지수가 더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아까 김상현 전문가 얘기했듯이 대형주들은 아직 못 간 종목도 많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추가로 힘을 내준다면 충분히 고점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 구간은 여러분들이 조금 조정줬던 이 구간 1, 2, 3월에 고생들 하셨을 텐데 이때 내가 포트를 잘 만들어 놓으시라는 말씀 1분기 복귀하시고 이제 올라갈 종목들 저점에 있는 종목들 미리미리 매집해 놓으셔서 그러면 그것들이 반드시 보답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드렸는데 그때 미리 농사를 잘 지어 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그걸 이제 추수하는 계절들이 점점 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테마를 따고 다니시다가 지금 물리셔가지고 기도만 하고 계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아직도 시장은 늦지 않았다. 좀 아직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대형주들 못 간 종목들도 많고 1월 달과 좀 상황이 좀 다르기 때문에 좋은 종목들로 좀 그러니까 종목 교체를 좀 하셔가지고 포트를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금요일 날에도 지난주에 보니까 포트 점검을 해드리는데
소위 말하는 이제 개별 테마주들을 위해서 지금 물려가지고 마이너스 30% 40% 되는 종목들이 20개, 30개씩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2, 3% 오르면은 팔고 3, 40% 되는 손실을 가져가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포트들이 지금 손실로 꽉 차 있는 경우들, 물려서 꽉 차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한 2, 30개씩 종목이 큰 비중의 손실로 차 있는 포트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은 차라리 일관적으로 정리를 하셔가지고 일관적으로 포트를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다. 지금도 갈 수 있는 자리인데 나만 못 갈 수도 있거든, 잘못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큰 손들이 손을 좀 뺐다 하는 종목들보다는 앞으로 수급이 들어올 종목들로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직 못 간 대형주 주목해 보시고 또 포트폴리오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오늘 드린 시장에 대한 분석과 전략, 제시해 드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 방법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궁금하신 점, 그리고 이 종목에 얽힌 사연들까지 자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님들께서 잠시 후에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TV뿐 아니라 유튜브와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셔서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오픈 채팅방에서 무료 주식 정보도 얻으실 수 있고요. 또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들과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입장하는 방법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으로 찍으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적중 또는 고수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전장 시장을 먼저 체크를 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수의 픽 종목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님들께서 고수의 픽 종목들을 골라오셨는데 이 퀴즈도 풀어보고 투자 전략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데일리 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프로그램 바로가기가 있습니다. 눌러보시면 총 4가지 게시판이 있고요. 그중에서 네 번째, 오늘의 추천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매일매일 그 날짜 고수의 픽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4월 13일 오늘자 게시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고수의 픽 종목은 총 6가지 종목이고요. 저희가 이 중에서 한 가지 종목을 골라서 오늘의 퀴즈로 출제를 해드립니다. 전문가님들께서 여러 가지 힌트를 드릴 예정인데요. 힌트를 잘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을 알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정답과 함께 또 재미있는 사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5분을 뽑아서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 총 6가지 종목들 중에서 4번입니다. 4번. 세일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요. 자, 힌트를 먼저 바로 들어볼까요? 네, 세일 하면 바로 생각나는 네, 종목들이 바로 그, 있으실 네.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일단 퀴즈는 쉽습니다. 좀 퀴즈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가격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이제 10만 원대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힌트는 이제 2번이 될 것 같은데 코스닥 시가총액 1등은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힌트이기 네. 때문에 시가총액 1위 기업이랑 굉장히 헷갈릴 수 있을 텐데 또 이름 글자 수 좀 자체가 다르니까 네. 일단은 뭐 시가총액 1등 기업이 아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또 큰 회사이고 10만 원대 기업이고 세라모는 당장 생각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뭐 힌트를 많이 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만 드려도 다 알 것 같아가지고 간략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간략하게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셀로 시작하는 6가지 글자의 종목인데 이제 셀로 시작하는 모두가 생각나시는 그 기업에서도 글자 수가 다 다르다 보니까 되게 굉장히 오늘 좀 쉽습니다. 그럼 다음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셀바스 AI인가요 혹시? 아, 그것도 되나요? 아니 그렇게요. 그런가요? 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삼형제 중에 이제 형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막내 동생이고요. 일단은 이제 하는 일부터 말씀을 좀 드리면은 간질환 치료제 헤파디프를 기초로 한 주력 제품 고덱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들어본 적이 없는 약일 겁니다. 지금 이제 간질환 중에서 이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종목을 이제 아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약품이나 이런 것도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소개시켜 드릴게 말씀을 좀 드린 거고 특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국내 독점 판매권과 유통권을 확보하고 있는 오늘 셀로 시작하는 종목에 대해서 글자의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종목이 쉬울 테고 네. 오늘은 그 어제 이제 그 김동원 앵커님께서 네. 예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부터 했죠. 지난주부터 예고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늘은 이제 개편을 맞이해서 김동원 앵커님께서 이제 우리 김상현 전문가에 대해서 칭찬도 좀 듣고 싶다. 여러분들께 모집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어제 저희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공지를 하셨는데 네. 오늘 이제 종목 이제 정답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삼형제 중에 막내니까 종목 이름과 함께 김상현 전문가를 칭찬해 주시는 문자들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고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구조대를 많이 요청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평소에 말씀드리지만 정답도 보내주시지만 정답보다 여러분들 구조대가 필요한 종목들도 한번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좀 참조를 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드리잖아요.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많은 구조대를 요청하셨던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총 맞출 수 있는 종목 셀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좀 힌트 고갈 사태입니다. 아무리 짜내도 힌트가 없어요. 삼형제 중 막내다 이 정도. 네 바이오 시밀러 그렇게 이렇게 유통권을 확보해서 뭐 그런 기업이다 다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오늘은 중요한 게 김상현 전문가님께 또 칭찬 몰아주기를 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참신한 칭찬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저희가 속속 골라서 잘 읽어드리고 또 김상현 전문가님이 오늘 가장 좋은 칭찬은 뭐였는지 하나를 뽑아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첫 번째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아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딱 이 종목 이름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당첨될 확률이 좀 낮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런 분들 위주로 뽑아서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하게 1차 힌트 들어봤고요. 2차 힌트는 상담 중간에 다시 한번 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상담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90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DB하이텍 매수가 69,500원, 비중 10%입니다. 안 오르는 이유가 뭔지 너무 궁금하네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현재가 55,10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월 달부터 좀 조정을 많이 받았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왜 상승을 못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사실은 상승을 못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상승을 했었죠. 특히 파운드리 부족 사태와 겹쳐가지고 단기적으로 급등을 해줬는데 문제는 급등을 한 다음에 들어간 거예요. 아까 제가 시황 때 말씀드렸는데 좋은 종목들로 포트를 짜놓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추수를 할 때인데 위에 슈팅 나왔던 종목들에 딸려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오히려 손실만 보고 계시고 물려가져도 못 빠져나오고 계시거든요. 차트 길게 늘어놓고 보시면은 들어가신 가격대 여기예요. 안 올라간 게 아니고 많이 올라갈 때 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이제 슈팅 나오고 직전 가격대가 어느 가격대냐면은 3만 원대 후반 가격대에서 7만 원 가까이 7만 4천 원까지 뛰었어요. 거의 두 배 가까이 뛴 상태에서 한 달 만에 두 배 가까이 뛰었는데도 거기에 들어가신 거기 때문에 당연히 슈팅 이후엔 조정이 나오는 게 당연한 이제 순서고 일단 종목 자체는 좋고 실적도 앞으로도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 5만 원까지만 잡으시고 5만 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으면은 한번 눌림을 줬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지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구간 보유 손절가 5만 원 그리고 만약에 반등을 줘서 슈팅을 준다라고 하면 일단 매수가에선 정리하세요. 왜냐하면 매수가 이상 뚫고 갈 수도 있는 종목이지만 지금 타점이 안 좋기 때문에 추세를 오래 보기 힘든 종목이에요. 매수가가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 한 3만 원대 후반에 4만 원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들고 가도 되지만 매수가가 안 좋기 때문에 반등 줘서 매수가까지 오면은 일단 정리를 하시는 방향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최근에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5만 원, 그리고 매수가까지 회복이 됐을 때 매도 의견 드렸고요. 일단 지금은 보유 의견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9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한항공 매수가 28,105원, 비중 17%입니다. 하락, 하락, 또 하락이네요. 버티는 게 맞을까요? 라는 문제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분도 좀 매수가가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오늘은 26,500원 선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문가님, 이분은 그냥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한 25,900원 정도까지는 좀 버텨보는 걸로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지금 대한항공은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은데 요즘에 보면은 요즘도 아니고 작년부터 이러한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제약주들이랑 어떻게 좀 반대로 움직이는 현상들이 좀 움직여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이슈가 그런 건데 대한항공이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시청자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앞으로 코로나 시국이 좀 풀리면은 비행기를 다시 많이들 타시겠지. 이런 마인드로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약주들은 오히려 지금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으니까 올라가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제약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결국은 대한항공이 올라갈 수 있는 배경과 반대로 되기 때문에 요즘에 제약주들이 강할 때는 오히려 대한항공 같은 이 레저 여행 항공 이런 쪽들이 조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주식이 약할 때도 있고 강할 때도 있습니다. 약하다고 무조건 버리고 강하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지지해주고 잘 지지해주고 버티고 다음 상승 이어갈 수 있는 여건 잘 마련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이제 이런 데서 매수를 잘 하신 분들만 또 다음에 또 섹터가 이런 섹터가 또 주도 섹터가 되면은 수익을 내는 거고 누가 뒤따라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내 수익을 만들어주는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힘든 건 뭐냐면은 근데 오늘 시장이 움직이는 거에 내가 주인공이고 싶은 게 가장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좀 뒤로 미루고 지지해주고 잘 지지해준다. 그 가격이 26,000원이거든요. 26,000원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빠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그 정도 잘 지지해주고 가장 좋은 거는 여기 밑에 보면 121선 장기 이평선 부지런 쫓아올라오고 있는데 이 정도 선이랑 지금 주가랑 어느 정도 수렴이 돼가지고 한 26,000원대 지지만 잘 해주면은 오히려 3만원 정도까지도 해결을 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최근에 약한 이유가 뭐 아시아나 인수도 좀 밀렸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이후에 실적도 좋아지겠거니라고 했지만은 사실 코로나 때 실적이 생각만큼 엄청 나빠지진 않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일단 지금 좀 안 좋은데 일단 지지해주고 지지해주면은 다음 섹터를 노려볼 수가 있다. 그래서 한 25,000원 후반 정도는 지지해주는지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는 코로나 재확산 때문에 좀 조정을 받는 측면이 있는데요. 26,000원 정도가 지지가 되면 계속 보유해도 괜찮다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3075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 매수가 19,000원, 비중 20%인데요. 이상하게 상승장에는 안 오르고 하락장에는 또 내리고 그러네요. 답답합니다.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는데 자, 현대일렉트릭 천천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매도를 해야 될까요, 전문가님?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안 움직인다 혹은 이제 상승장에는 상승장에는 안 오르고 하락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상승장에서는 보합을 갖다가 하락장에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하락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렇게 느끼는 거는 매수가 이후로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차트를 길게 한번 늘어놓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차트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보셔요.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당겨서 보시는데 뭐 이런 식으로 보시거나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도 보셔야 되겠지만 천천히 이제 길게 늘어놓고 전체 흐름을 살펴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한 1년치 정도를 한번 당겨서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전체 흐름을 보시면은 아시다시피 작년에 이제 3월 달 고생을 한 자리에서 급락을 주고 그다음부터 수세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통 친환경으로 엮인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 전기 관련주라고 해도 완전 친환경이나 이런 쪽은 또 아니기 때문에 당장 이제 크게 갈 모멘텀이나 테마로 엮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끌려가는 측면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추세는 상승 추세예요. 이러다가 한번 모멘텀이 엮여 나가면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들도 분명히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추세로 충분히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못 간 대형주들 위주로 한 번 더 주가 상승하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좀 지루하시도록 갖고 있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루한 게 문제지 이 종목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내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유 의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일렉트릭 느리긴 하지만 상승 추세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고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54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호텔신라 매수가 85,200원, 비중 10%입니다.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추가 매수 가격과 손절가,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호텔신라도 굉장히 움직임 느리죠. 오늘은 85,000원 기록하고 있는데 매수가 부근이네요. 전문가님, 이번 추가 매수 괜찮을까요? 네, 일단 원래 비중을 좀 많이 실을 수 있는 종목인데 지금은 좀 정찰 정도로만 보내신 것 같아요. 근데 호텔신라도요, 대부분의 지금 이슈 내용은 아까 방금 전 종목인 대한항공이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상승이 나올 때 흐름이 나오는 그 기본 이슈 배경이 비슷합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을 좀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업종 중에 뭐 레저, 호텔, 뭐 항공, 여행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대한항공이랑 굉장히 유사하고요. 지금 빠지고 있는 이유는 코로나가 다시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들 이제 그것이고요. 그럼 진단 내용은 똑같습니다. 일단 지지해줄 곳을 잘 지지해주느냐, 주가 흐름을 잘 좀 버텨주고 다음 상승을 위해서 준비를 잘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라고 하는 건요, 제가 가격으로 정해드리긴 어렵습니다만 호텔신라 지금 10%는 좀 나쁘지 않은 가격대, 좀 채널 하단에서 잘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더 높은 가격에서 하시더라도 일단 호텔신라가 반등세가 다시 한번 나타나는 것을 눈으로 한번 확인하시고 나서 추가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을 그냥 뭐 지금 당장 좀 조금 더 테마에 가까운 것들. 지금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약주들도 결국은 순환매이기 때문에 올라간 것들은 보내주고 안 올라간 것도 잘 찾아보면은 그래도 한 5에서 10% 정도 수익권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런 데서 잠깐 있으셨다가 수익 내고 나서 호텔신라로 들어오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그런 거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현금으로 대기하고 계시다가 호텔신라 움직이 나오면은 그때는 좀 다시 들어가주는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길지 않습니다. 손절가 짧게 한 82,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좀 하시고요. 목표가는 지금 10%만 그대로 가지고 가실 거면은 그냥 좀 길게 알싸리 길게 보십시오. 한 95,000원 정도, 10만원 안쪽 밑으로 정도로만 보시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성공적으로 잘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시면은 9만원 정도에 조금만 털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가격 전략은 손절가 82,000원, 목표가 95,000원 제시해드렸고요. 만약 추가 매수했을 경우에는 9만원 정도에서 분할 매도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네 가지 상담 모두 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이제 2차 힌트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자, 지금 칭찬 문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데 많이 기대가 되시나요, 전문가님? 안 됩니다. 뭐 안 돼요? 이따 제가 잘 읽어드릴게요. 자, 2차 힌트 들어볼게요, 전문가님. 지금 김동원 앵커님이 네? 우리 김상은 전문가 괴롭힐 생각에 얼굴에 지금 만면에 웃음을 띠고 얼마나 괴로울까 이런 생각에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제가 지금 종목 차트를 봤는데 이게 언제 이렇게 올라왔나요? 아침에 저희가 종목을 뽑아서 시초가에 뽑아서 가져오는데 시초가 때는 거의 보합이었거든요. 근데 벌써 이게 5% 넘게 상승을 했어요. 이제 뭐 정말 또 공개 안 했는데 벌써부터 올라가면은 뭐 글쎄 여러분들이 뭐 구조대를 보내달라고 하셨던 종목이기 때문에 네.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좋은 거고. 특히 이제 정답도 발표 안 나왔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답을 맞춰주셔서 퀴즈를 풀어주셔야지 저희가 장 전에 미리 이런 종목도 보내드립니다. 장 전에 들어가셨던 분들은 지금 5% 수익일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퀴즈 정답 맞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셀로 시작하는 여섯 글자의 종목입니다. 셀은 드렸고요. 가운데 세 글자는 우리 이제 그 주방용 세제 이름하고 비슷합니다. 네. 특히 요즘은 이제 맘스터치도 그렇고 뭐 치킨집에서도 옛날에는 반반이었는데 요즘은 세 가지 맛으로 많이 주더라고요. 그래서 먹어봤어요, 그거. 그래서 그 세트 이름이 이제 여기 이게 들어가죠. 그쵸. 가운데 세 글자가 네. 세 개를 나타내는 간장 그리고 그다음 일반 이제 약간 그 양념 그리고 이제 후라이드 해가지고 세 가지 맛이 들어가는 삼중주의 느낌 세 글자를 가운데 딱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받침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뭐, 셀렌디온 느낌의 받침 하나 붙여주면 되시고, 마지막 뒤에 두 글자는 약을 만드는 회사다. 제가 이제까지 약을 파는 느낌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약을 만드는 회사다라는 걸 딱 붙여주시면 오늘 여섯 글자의 종목이 나온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갑자기 맘스터치 얘기가 왜 나왔는지 궁금하신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세 가지 맛을 중간에 넣어주시고, 셀렌디온 느낌 추가해주시고, 마지막에 제약.
제약기업이다. 여기까지 추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엄청난 힌트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힌트가 없을 줄 알았는데 좀 고갈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막 창의적으로 나왔어요. 샘솟듯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2차 힌트까지 모두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정답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고요. 또 오늘 김상현 전문가님의 칭찬 몰아주기 시간이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칭찬들도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종목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403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래에셋 벤처 투자 매수가 11,000원, 비중 15%입니다. 고가에 매수한 것 같아 걱정되는데 어찌 대처해야 할지 고견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이제 미래에셋 벤처 투자 굉장히 최근에 많이 올랐죠. 이분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이제 비싸게 매수하셨으니까 이제 어떻게 잘 빠져나오는 거를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시고요. 손실이 커지지 않게끔 이제 잘 어떻게 방어를 하는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를 차트를 길게 다시 한번 봐볼게요. 길게 한번 보시면은 이 앞서서 사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지금 11,000원에 매수하기 전까지 제가 시청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원래 이 종목을 들어본 적이 있으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이 잘 아는 종목들이 아닙니다. 왜냐면 거래가 하루에 뭐 많이 되지는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크게 움직임도 나타나지 않았고 재작년에 정말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근데 오히려 작년 후반부터 거래량 조금씩 들어오더니 이제 올해에는 이제 그랩과 관련된 뭐 나스닥 상장 이슈 이제 이런 것들 좀 테마 받으면서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한참 많이 나오고 이제는 상승을 잘 지켜주는지 확인을 해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보자 이런 구간의 매수가 됐기 때문에 지금 11,000원이 딱 공교롭게도 그 가격이었어요. 지금 11,000원을 잘 지켜줘야만 더 상승이 이어질 수가 있고 11,000원을 잘 못 지켜주면은 한번 제대로 눌렸다 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1,000원은 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다음 매수일 때는 잘 신경 써서 하자는 의견 드리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11,000원을 못 지켰다 그러면은 지난번에 가장 최근에 많이 올랐던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게 4월 7일이거든요. 이제 그 자리의 시가를 보시면은 그때가 또 하나의 지지가 되었는데 그 가격 9,800원, 9,9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다 거기 빠지죠. 그러면 시청자님 지금 보셔야 될 건 뭐냐면은 오늘 이 자리 정도까지 하락이 좀 멈춰주고 내일부터 반등이 나오는지 그러니까 내일 아침이 아니더라도 내일 오후에 봤는데 내일 오후에 좀 양봉이 좀 떠있다 그러면은 매수가 정도는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회복되시면은 크게 수익 누리지 마시고 일단 바로 나오시는 게 좋겠고요. 만약에 오늘이고 내일이고 해서 9,800원을 이탈했다라고 하시면은 저는 과감하게 손절을 진행하시고 나중에 이 종목을 다시 도전하고 싶으시면 8,500원이나 6,500원 정도 메리트가 생기면은 진행을 해보시지 지금은 11,000원 회복되면 정리 그 다음에 아니면은 내일까지 해서 9,800원 밑으로 계속 내려가는 흐름이다라고 하시면은 손절 쪽으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회복되면 매도하시고요. 손절가는 9,800원으로 잡아드렸고 재매수하고 싶으시면 9,000원 이하에서 고려해 보시라는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54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매수가 48,000원, 비중 15%로 보유 중인데요. 계속 보유해도 될런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오늘 56,700원으로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시는데 계속 더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이제 패키징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 반도체 소재와 이제 디스플레이 소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많은 이제 슈팅을 줬어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 많이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다 정리하실 필요는 없고 지금 차트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쭉 늘려가지고 보시는 습관이 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여러분들 1차 매도 타점은 어디냐면은 전고 인근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보시면은 현재 구간이 전에 한번 이제 상승을 줬던 눌림을 저항이죠. 저항을 줬던 구간 인근이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일부라도 차익 실현을 하고 가시는 게 좀 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매집 구간일 때 왜 매집 구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 자체가 매집을 그 구간에서 많이를 해야 돼요. 많이 해야지 나중에 올라갈 때마다 소위 말하는 타점마다 매도를 해야 될 타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집 구간에서 많이 매집하셨던 분들이라면 올라갈 때마다 조금씩 이제 차익 실현을 하셨어야 될 구간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구간은 아마 21선에서 내려와서 눌림목을 한번 테스트를 할 구간이기 때문에 21선 이탈여부를 확인하시면서 이 구간에서 21선 인근에서 빠지지 않는다면은 추가적으로 가져가시고 이게 55,000원 정도 구간이거든요.
5만 5천 정도 구간에서 지지 여부 확인하고 지지가 안 되면 일부 차익 실현, 지지가 되고 반등이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보유를 하시자라고 해서 추세는 살아있는 종목이니까 21선 지지 여부를 테스트하면서 가져가 보시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이탈 여부 잘 체크해 보시면서 지지가 되면 더 보유해 보시고요. 이탈이 되면 일부 매도하시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961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두 분 조근조근 너무 설명을 잘해주셔서 주린이 공부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 매수가 8,588원에 비중 16%인데 물려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입니다. 자, 오늘 7,310원 기록하고 있고요. 최근에 좀 가격대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네요.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은 포스코와 시티는 전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 쪽이고요. 어떤 면에서 좋게 보냐면은 요즘 국가 정책들 보시면은 디지털 뉴딜이다 해가지고 이런 뭐 디지털을 좀 가지고 뭔가 아니면은 좀 SOC 디지털화,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디지털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저희가 2000년대 초반 때 나왔던 이제 그런 측면과 많이 다르죠. 어떻게 보면 다 빅데이터다, 아니면은 다 자동화다, 이런 식으로 좀 돌리는 거기 때문에 포스코아 시티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테마를 좀 받을 수 있는 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 충전소 관련돼서도 실질적으로 수혜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전기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본인이 이용했던 충전기 중에 포스코 ICT라고 적혀 있는 충전기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거의 지금 포스코 ICT에 설치하고 있는 충전기도 굉장히 많고 그런 측면에서도 지금 앞으로 테마를 받아서 올라올 수 있지만은 한 가지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난번에 8,500원대,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대인데요. 시청자님이 아마 이때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원래는 이 자리에서 계속 갔어야 됩니다. 계속 갔어야 되는데 못 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포스코 ICT가 평상시에 기다리고 있던 뉴스가 아니고 정말 딴 데서 뉴스가 나왔죠. 막 리튬 호수 관련해서 포스코에서 좋은 뉴스가 나오니까 덩달아서 좋은 시세가 나왔지만은 사실 포스코 ICT랑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매물이 곧바로 빠졌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 상승이 좀 더뎌진 거지. 지금은 일단 한 7,000원대만 잘 지지해준다는 거면은 다시 우상향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7,800원 정도 회복을 되는 거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판단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000원 지지하면 더 추가 상승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요.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 그대로 보유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90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매수가 11,117원, 비중은 24.25%입니다. 사자마자 떨어지더라고요.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인데요. 오늘은 1,600원입니다. 전문가님, 이분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가 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특히 젊은 분들이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제 급등이 나거나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좀 노리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오자마자 빠진다고 하지만 아까도 보시면은 차트를 길게 늘려놓고 보면은 사실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던 종목들이에요. 두산 인프로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분할 합병 공시가 나면서 불확실성 해소 관련된 뉴스, 불확실성 해소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는 것 뉴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진 양봉이 나왔고 추가적으로 상승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슈팅이 나온 뉴스가 나온 때 들어가시려고 하시면은 일단 첫 양봉에 들어가시다가 종가가 안 좋으면 일단은 실패를 인정하고 빠져나오시는 필요도 있거든요. 근데 중간에 애매하게 따라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가 안 좋은 상황이고 제 생각에 옆으로 지금 이제 바닥권을 단기 바닥을 잡고 있기 때문에 21선 이제 따라 올라오면서 추세를 한번 잡아준 자리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상승도 가능한 구간이니까 바로 정리하시기보다는 손절가를 짧게 한 10,000원 정도만 잡으시고 10,000원 이탈 전까지는 한번 가져가서 단기 슈팅 한번 보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지금 단기 매매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위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자꾸 이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매매 습관도 한 번 정도 점검을 좀 해보시는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나올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짧게 10,000원 정도로만 잡고 보유하면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28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CJ제일제당 매수가 42만 1,000원, 비중 65%입니다. 좋은 뉴스가 많은데 왜 안 오르는 걸까요? 우리 믿음직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제 많이 오르긴 했죠. 오늘은 41만 6천 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중도 좀 크신데 이분은 전망을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대형주잖아요. 대형주고 그다음에 아까 시황 때 말씀드렸듯이 1월 달에는 많이 올랐지만 지금은 좀 많이 빠지고 못 오르고 있는 대형주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뉴스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CJ제일제당 근데 좋은 뉴스는 계속 있었습니다. 계속 있었고 주가는 그때보다 많이 못 올랐고 대신에 지지하고 있는 곳은 다 지지가 좀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좋은 뉴스가 나오네 안 오른다. 지금 장도 괜찮은데 안 오른다. 이게 과연 나쁜 건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이런 것들도 보시면요. 여태까지 계속 빠진다 빠진다라고 하셨지만은 사실 올랐다가 좀 빠진 부분도 있고 오늘 올라오잖아요. 오늘 올라오고 그다음에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마찬가지죠. 대부분 뭐 많이 빠졌다가 SK이노베이션, LG화학, 삼성 SDI도 많이 빠집니다. 이렇게 2차전지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나요 하다가도 결국은 올라옵니다. 근데 제일제당도 지켜주고 다 지켜주고 지금 흐름 좋기 때문에 매수가도 지금 매수 잘 하셨거든요. 꼭대기에서 매수한 게 아니고 빠지고 나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만큼 일단은 저는 지금 투자가 나쁘진 않다라고 봅니다. 대신 뭐 기대 수익률이 높은 종목은 아니라서 뭐 엄청 대박이 나거나 그렇진 않겠습니다만 한 44만 원 정도 목표가 잡고 비중 많이 실으셨으니까 한 44만 원 정도에서 좀 일부 정리하시면 충분히 정리 가능하시고 잔량은 과연 고가를 넘어갈 수 있을지 일단 채널 유지해주니까 가능성은 있거든요. 절반 정도는 44만 원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목표가 44만 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셔서 대응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은 이렇게 이 종목까지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자 고수의 픽 퀴즈 정답을 알아볼 시간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정답 공개해 주시죠. 오늘 정답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이죠. 셀트리온 제약이고요. 네. 가격 전략 말씀드리면 저희가 항상 시초가를 잡아봅니다. 14만 7,600원을 잡아왔고 목표가 18만 원, 손절가 13만 5천 원을 잡아왔는데 한참 행보하다가 이제 장기 입형 때에서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자리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분봉 부분 아침에 저희가 종목을 가져올 때만 해도 움직이지 않았다가 한 10시 한 20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네. 어디선가 정보가 생겨 분명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당연히 수익권이실 테고 저희가 말씀드리면 오늘 만약에 이걸 못 사신 분들 이제 너무 올라가지고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장 전에 미리 종목을 보내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오늘 정답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답은 셀트리온 제약이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저희 고수의 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받으시면 알 수 있으시니까요. 정답 열심히 맞춰주시고요. 자, 이제 문자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3122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 벌써 웃으면 주식방송계의 송중기님 아닐까요? 김상현 콘실리에리 점심 맛있게 드세요. 송중기가 나왔습니다. 벌써 좀 얼굴이 좀 빨개지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콘실리에리가 뭐예요? 콘실리에리가 저도 그 사이에 뭔지 몰라서 찾아봤더니 그 빈센조에 요새 나오시잖아요. 송중기님이. 네. 거기서 그 마피아를 막 죽이는 머신을 보도한 그런 변호사래요. 송중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시청자님의 보는 눈이 정확하다. 못된 변호사 송중기 아닙니까? 심지어. 그렇죠. 저는 이제 매력. 오히려 이제 송중기가 오히려 못하지 않나 김상현 전문가에 비하면 그런 생각도 조금 듭니다. 좋습니다. 네. 자, 다음은 12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김상현 전문가님 상담해 주실 때 완전 멋있어요. 저 오늘 생일인데 멋진 목소리로 생일 축하해 주세요. 라는 문자입니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다시 카메라 보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노래까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노래 한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래까지 불렀던 기억이. 화날 것 같아. 이따가 저한테 화낼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너무 칭찬 문자가 많아서 6899번님께서 김상현 전문가님 설명도 잘하시는데 꽃 미소년 같으십니다. 외모 관리 비결과 차분하실 수 있는 비결이 궁금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외모 관리 비결 한번 들어볼까요? 외모 관리 비결은 딱히 없고 저기 분장실에서 잘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차분한 설명은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이렇게 칭찬 문자 이렇게 또 차갑게 진짜 아쉽네요. 같아요. 본인이 네. 송중기를 닮은 차가운 도시 남자 컨셉으로 가는 게 아닌가. 좀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급이 이제 나는 그 급이 아니다 이런 네. 느낌으로 확실하게 방송에 어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좋습니다. 송중기 컨셉으로 가시는 건지 그리고 이제 오늘 또 이영재 전문가님 님에게 또 전하는 메시지가 하나 왔었는데 또 이제 역시 지연, 학연
공주 한일고 출신이라고 하셔서 더욱 친근감과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한일고는 계속 나오네요. 아 그럼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충남 공주 정암면 광경이 산 24시 이에 있는 네. 완전 산골짜기에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들 네. 저도 이제 학연 지원 중요하죠. 공주 밤도 많이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가장 마음에 들었던 칭찬 문자 하나 골라주세요. 오늘 마음에 들었던 거요? 네. 네. 콘실리에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콘실리에리님 꼭 상담 이거 꼭 당첨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좋은 문자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한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내용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영재 김성현 전문가님과 함께 즐겁고 알찬 정보 들어봤습니다. 두 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섯 분을 뽑아서 골수에픽 일주일 무료 이용권을 드릴 텐데 방송이 끝나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잘 받아주셔서 상품 수령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이 시각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미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이델리 시황센터에서 시장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먼저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시가 3,138선으로 출발해서 계속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고점 부근이고요. 3,160선 안착을 넘어서 3,170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1%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3,165선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흐름도 확인해 볼게요. 네, 개인이 차익 실현 물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외국인이 견조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또 연기금과 금융투자도 매수로 돌아오면서 기관도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 포지션 점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3,500억 던지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기관이 1,000억 원, 외국인이 2,700억으로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도 흐름 타고 있습니다. 장중 한 번도 1,000포인트를 내준 적이 없는데요. 오늘 시가도 1,001선에서 형성이 되고요. 현재도 흐름 좋습니다. 현재 0.7% 오르면서 1,0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급 흐름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거래소와는 반대되는 움직임인데요. 오늘은 개인의 수급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800억 원 개인의 매수 우위가 집계됩니다. 기관은 333억, 외국인의 264억 원의 매도 우위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장 특징주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는 온라인 교육 테마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는 606.6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 4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중대본에서도 이번 주가 중요한 고비라고 발표하면서 오늘 회의에서 지역별 방역조치 상황과 학교와 학원 등의 방역조치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 수가 개학 이후에 1,900여 명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는데요. 이 코로나 확산 시 수혜주로 부각되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강세입니다. 웅진시큐빅은요, 현재 윤석열 관련주로 테마로 묶이면서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흐름 다 좋습니다. 저희는 메가MD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장중 고점 13%까지 나왔습니다. 고점을 뚫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됐었지만 외국인의 차익 실현 나오면서 상승 탄력이 반납이 됐습니다. 현재 5.8% 오르면서 4,52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일본 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이 결국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희석해서 2년 후부터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125만 톤이 넘는 막대한 양의 오염수인 만큼 주변국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일본 관련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올라오는 게 바로 애국 테마주죠. 오늘 모나미와 신성통상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에 대한 우려감이 비치면서 다른 쪽으로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 육개주 그리고 수산유통 관련 주들도 힘 받아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진 가운데 모나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장중에 강하게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10% 견조한 오름세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6,640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종목 확인해 보시죠. 네, 카카오의 모멘텀을 받아가고 있는 DNC 미디어입니다. 지난 11일 카카오가 자회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북미 웹툰 플랫폼인 타파스 미디어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북미 콘텐츠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관련주들의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이 DNC 미디어는요, 카카오 페이지가 2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번 보도로
해외 플랫폼 확장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고 있고요. 타파스 미디어에 7개 작품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중 상한가에 안착하면서 신고가 5만 3천 원을 썼고요. 현재도 견조한 오름세 포착되고 있습니다. 26% 오르면서 5만 1,6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1% 이상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코스피 지수 역시 1% 이상 오르고 있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적중 고수의 관심 종목,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